13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다뤘던 그런 문제 패턴 같은데, So very such quiet 나올 때 이거는 결국 이제 13번이 물어보는 건 뭐냐? 앞과 뒤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될것 같아요. That's the blank thing 나왔으니까 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so라는 놈은 부사니까 버리고, quiet도 어때요? 부사니까 버리고, search는 기억나세요? search a 형용사 명사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 한정사가 search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빈칸의 위치가 지금 한정사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정 그 서치 앞에 있으니까 10번도 답이 안 되네. 남은 거는 B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예. 13번도 어떻게 풀었지? 그냥 보기 보고 그냥 풀어버렸어요. 일단 이 베리가 뭐냐면 이거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형용사 베리의 용법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보통 베리는 부사로 많이 사용되지만 명사 앞에 바로 그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t's the very thing asked for 이렇게. 이걸 또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치와 형용이라는 건 그냥 외운 거 저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랑 이제 자주 나오는 게또뭐 있냐? 보통 이렇게 구별해요. 서치어 혁명이랑 소형화명.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혁명, 혁명인데 그러한 혁명. 그리고 소형화명은 아이긴 아이인데 아이가 대형 아이가 아니고 소형 아이야. 소형화.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 어순이에요, 어순. 어순이고 여기서는 지금 어순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이 배리의 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그런 패턴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보셨고요.